있다. 어머나. 그런데 가장 신기하고 가장 정말 감동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한테 CD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암 환자들은 CD를 찍게 돼 있습니다. 사진을 찍게 돼 있어가지고 이 CD를 보내달라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이걸 두고 도쿄 국립암센터를 갔던가 봐요. 가서 의사들한테 타진을 했습니다. 이 가능성이 어떠냐, 확률상 어떠냐.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해볼만하다 했던가 봐요. 어머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뭔가 부정적인 의사가 나오면은 그러지 말고 일본으로 와서 수술을 하십시다 그랬어요.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곳에서 내가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비보험이죠. 보험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럼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저한테는 월급쟁이한테 1,000,000엔 우리 돈 1억 원이 됩니다. 근데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말입니다. 믿지 못하겠는 게 이 친구 저한테 뭐라는 거니까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혹여 부정적인 답변을 들으시면은 일본으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제가 그랬습니다. 반신반의였어요. 근데 가장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저한테 감동을 줬던 말은 다음 말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당신과 나는 힘을 합해서 건너야 됩니다. 내가 당신 손을 붙들고 같이 건너겠습니다. 절대 혼자 건너라 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손 붙들고 온 것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피주문을 차고 학교를 갔었어요. 한자복 입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빌어가지고 경북대학교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장엄한 경북대학교와 옥가다 신문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앉으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죠. 예. 그러면 오늘 세상에. 지금 옆에 앉으신 분이 예, 소개를 그렇습니다.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오사카 신호부야. 안녕하세요. 오카다 신호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카다 신호부 씨. 네.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누구시대? 많은 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천 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수술을 해드리겠다고 생각하셨어요? 病気をして死に向かうパクドンウォンさんを応援したかった。KBS